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루더빅입니다. 오늘 스크랩 메카닉은 이렇게 AT-AT는 아니지만 AT-AT를 만들기 위해 사족보행 로봇 중 가장 퀄리티가 그나마 지금 제가 찾을 수 있는 안에서 제일 좋은 걸 골라가지고 조금 이제 사족보행 로봇을 체험을 한 다음에 제 스스로 AT-AT와 AT-ST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이제 팬분들은 제가 스타워즈를 잘 몰라요. 그래서 스타워즈의 이제 AT-AT와 AT-ST의 정확한 정보나 아니면 이 부품의 포인트, 뭐 다리의 어떤 외형을 이렇게 좀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 왜냐면 스크랩 메카닉은 블럭이다 보니까 구현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도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늘 보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스크랩 메카닉은. 왜냐면 제가 빨리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 스타일대로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기 처리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데, 빨리 만약에 완전히 똑같이 만들면 이제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중요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 두 로봇을 소개하도록 할 건데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좀 세프티, 페르소널, 인터내셔널 트랜스포터 마크 1 이라네요. 아씨, 왜 이렇게 길어요. 아, 그래서 줄여서 SPIT구나. 스피트구나, 스피트. 이것도 기존에 있는 건가? 이름이 좀 디테일하게 돼 있는 거 보면, 이것도 스피트의 마크 2. 마크 1, 마크 2를 소개하네요. 마크 2는 그나마 AT-AT를 많이 비슷하네요. 원리가 그나마 제가 이걸 조금 참고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AT-AT는 닮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족보행 원리가 그래도 비슷하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좀 다리가 짧아서 그렇지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탑승하도록 해보죠. AT-AT는 어디가 문이 열리는 거지 정확하게는? 얘는 옆면으로 열리고 얘는 밑에 면에서 열리거든요. 일단 마크 1을 한번 타보도록 하죠. 잠깐만, 내부를 한번 보죠. 네모가 꾸며져 있네. 선인장을 심어놨고, 이거 화장실이랑 키친타월, 이건 물 나오는 수도꼭지에다가 커피 잔,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네. 물 마시는 데인가 봐요. 그리고 라디오가 켜져 있지 않은데 아까 켜져 있었어요. 오, 노래 개 좋은데 이거? 이거 모드 깔아서 그런가? 음악이 딴 거가 나오네. 아무튼 아마 BGM에 묻힐 수도 있어요. 제가 편집하고 까먹어가지고 이 부분만 이제 잠깐 이 부분만 못 넣어, 이거 BGM을 꺼야 되는데 못 끄쓸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비가 편집을 해라 어떻게든. 자, 이걸 움직이게 하려면 1번 버튼을 눌러주면 작동을 합니다. 2, 3번 버튼은 양쪽에 문을 열어주는 기능이고요. 약간 이렇게 열어놓고 총을 발사하면 재밌을 것 같아. 스크랩 메카닉에 좀 총 모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들 수 있는. 그럼 약간 영어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캐릭터가 다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 자, 오른쪽 왼쪽 좌회전 기능은 구현이 돼 있고요. 이게 사족보행 중에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다리가 짧으면, 스크랩 메카닉 다리가 짧으면 빨라요. 확실히. 아, 그래도 구현 방식이 조금 이제 다리가 길어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다 이렇게 새롭게 자기 방식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단 얘는 약간 맘모스 같지 않습니까? 맘모스 같아 되게. 코끼리나 좀 듬직듬직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닮았네요. 자, 이렇게 내리고요. 이제 AT-AT랑 비슷한 친구 스피트 마크2를 한번 타보도록 하죠. 이게 진짜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지? 원래 있는 건가? 어, 조명 키네요. 이거는 조명 키는 기능. 뒤에 화장실이 구현이 돼 있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빨갛게 빛나는 거 있죠? 이게 아마 어, 전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전기 가스 전기 렌지 이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구현한 거 보니까 이렇게 키면 이제 열이 나오나 봐요. 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수도꼭지가 구현되어 있고, 사물함인데 사물함을 못 열고요. 어, 이거는 뭔가 용도를 모르겠고, 컵, 키친타올, 이렇게 카페라떼 같이 구현이 다 있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장식용인 것 같고, 문연용이랑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누르면 이것도 움직입니다. 이건 살짝 왼쪽으로 꺾죠. 어, 얘도 어, 빠른 편인데. 아, 이거 그리고 다리가 이제 꼬이지 않게 다리도 회전되게 해놨네요. 4족보행은 이제 2족보행과 다르게 다리가 꼬여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꺾을 때 그런 걸 방지하기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오, 약간 얘는 대형 도바뱀 같이 생겼다 느낌이. 저거랑 다르게 맘모스 같진 않아 보이네. 자, 아무튼 2번 누르면 라디오 켜지는 거네요. 아까 들었으니까 킬 필요는 없고 위에는 이제 물탱크인 것 같은데. 오, 약간 생존 그리고 이제 막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아, 냉장고도 있었네. 냉장고를 열었더니 치킨이 있네요. 치킨이라니 미친 병아리 보고. 아무튼 이렇게 어, 스피트 마크 2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스피트 마크 1, 스피트 마크 2 충분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드가 그렇게 많이 안 쓰인 것 같아요. 3, 이 스크랩 메카닉 러들은 이렇게 구현하는데 자기가 모드를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기본 블럭에서 이제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드로 강제적으로 이제 물리엔진을 적용시키는 원리를 적용 이런 방식은 이용하지 않고 이제 스크랩 메카닉 기존에 있는 방식의 버그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모드를 적용하든 이제 바로 이제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스타워즈를 좀 잘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AT-AT, AT-ST 같은 이제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4족보행과 2족보행 로봇 이 친구들의 중요 포인트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다음에 제작할 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빠씨.